여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세계 최대의 자연 서식지 동물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쌀쌀한 초겨울 날씨라 그런지 동물들이 조금 움츠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폴라베어, 왔던 길을 똑같이 반복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늪지대, 악어, 넓은 우리에서 혼자 거니는 모습이 조금은 쓸쓸해 보이네요. 트램, 그리고 가을 낙엽, 자기만의 영역에서 논일고 있는 흑곰들, 엄청난 몸집을 가지고 있는 바이슨, 그들도 한가한 오후를 즐기고 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 한 무리의 붉은 여우를 만나게 된다. 아름다운 돔이 보인다. 이곳은 사막기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동식물 전시관이다. 안에는 높은 온도로 유지하며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 그리고 곤충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동식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나무 숲을 따라 걷고 아름다운 자연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TV나 영화에서 보던 그 고릴라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고릴라, 가만히 보면 상당히 온순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성질이 장난이 아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진짜로 콧구멍을 우비고 앉아있다. 일진이 따로 없다. 고릴라 일진의 짱이 드디어 휴식을 취한다. 한 무리의 코끼리들도 한가한 오후를 즐기고 있다. 작은 연못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트램을 타고 하산하고 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